안녕하세요. 황세란 유인균의 황세란입니다.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선 것은요, 유인균을 사용하면서 다양한 질문이 많았었어요. 물론 제가 여러 가지로 영상으로 이제 유인균은 이런 것입니다. 이렇게 사용합니다라고 말씀은 드렸지만은, 그래도 이제 좀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. 그래서 질문 받은 거 이런 거에 대해서 간략하고 간략하지만은 이런 것이구나 확실하게 알수 있게끔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. 말하자면 이제 유인균 사용 매뉴얼이 되겠습니다. 먼저 질문 들어온 게 이제 유인균이 무엇입니까? 이렇게 물어봤어요. 유인균은 이제 인체에 유익한 균을 줄인 말입니다. 그리고 또는 인체에 유익하게 작용하는 균,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제 그 인체에 유익한 균이다 하면 인유균 이렇게 어떤 사람 말하잖아요. 그게 아니고 이제 유익한 인체에 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유인균이 되었고요. 또 어떤 사람은 바로 유산균으로 말하지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제 그것보다는 이제 유산균은 막 공통어가 되어 있습니다. 유인균 안에 공통어가 들어있고요. 그러니까 유인균이라는 건 좋게 유인한다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, 그걸 이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. 요즘 이제 휴먼 마이크로바이옴 해가지고요. 이게 인체에 유익하게 작용하는 미생물의 집단, 이런 걸 말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유인균도 그게 속하는 그런 거죠. 유효성 인체균, 유익한 인체균, 요렇게 이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균에는 이제 유익균이 있고 유해균이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중간자균이 있습니다. 그세 가지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이걸 뭐 건강하냐에 따라서 유익한 균이 좀 많고 또 몸이 좀 건강하지 않을 경우에는 유해균이 좀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중간자균이 어느 균이 유익한 균이냐, 유해한 균이냐, 세력이 센 쪽으로 따라갑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뭐 식중독 걸렸는데 그게 금방 일어난 게 아니고 몇 시간 전에 먹었던 게 유해균이 많이 작동을 함으로 해서 그쪽으로 폭발적으로 밀려간 거, 이런 겁니다. 그럼 유익균이 많으면은 이제 중간자균도 유해균이 들어오면은 유익균 쪽으로 작동을 해서 이제 그 평정을 시켜버리는 이런 게 있죠. 근데 이제 유인균이라는 것은 그런 이제 유익한 인체의 균이면서 종자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. 씨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. 이게 이제 우리가 옛날에 씨간장을 얻어서 우리 집 간장을 맛있게 하듯이 그런 이제 어떤 종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근데 유인균에는 12종의 이제 그 스타트균이 있습니다. 스타트균은 이제 발효를 주도하는 균이라 그러죠. 그러면서 대장의 역할을 한다 해서 12종의 우두머리의 균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. 유인균은 정부 연구 지원금으로 개발이 되었습니다. 뭐 R&D 자금으로 이제 개발이 되었고요. 유인균에는 이제 프로바이오틱스 요즘 많이 들으시죠? 프로바이오틱스와 효모 그리고 유산균 이런 게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한국의과학연구원에서 개발하였고요. 이제 유인균 분말 자체는요, 그 국제 기준 안정성 우리가 보통 말하면 FDA 승인 그 인정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부분에 저희들은 통과를 했습니다. 그래서 황세란 유인균에는 그런 이제 국제 기준 안정성 테스트에 합격한 통과가 된 그런 유인균이 들어 있습니다. 그런 걸로 이제 보면은 뭐 어디든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균이 되겠습니다. 그게 유인균이란 이제 물었을 때 제가 정확하게 대답 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.